2024년 8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요. 보수 세력들은 다 거진 반대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본인이 아니고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다라고 했답니다. 한동훈 대표도 김경수 씨의 복권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법무부는 이틀 전인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 열고 김경수, 그다음에 조윤선 등등을 복권하자라는 의견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했습니다. 이 복권권은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죠. 여기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요 사항을 국가 전체에서 결정하는 주요한 회의죠. 의결이 되면 윤 대통령이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김경수 씨는 김동원 씨, 드루킹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동원 씨하고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있죠. 그래서 2021년 7월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그는 형기 5개월 남긴 상태에서 일단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5개월은 안 채워져도 된다. 그러나 이제 복권은 되지 않았죠. 즉 선거권을 갖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복권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도 반대하고 국힘당에서도 반대하고 보수 세력들은 전부 다 반대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피력할게요. 김경수 복권은요, 해볼 만한 수단이다. 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힘 가지고는 이재명을 잡지 못해요. 이 싸움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꾼들은 상당히 영리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자를 할 때도 이제 신문사의 기사 때문에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시끄럽게 싸우는데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제 기사가 아닌 경우에 제가 뛰어들어가서 한바탕 휘저어버립니다. 어디다 대고 와서 떠들겠냐고 일도 못하고 나가! 하고 소리치고 전혀 다른 건으로 시비를 걸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럼 막 그 사람들이 놀라서 저 사람 뭐냐고 막 나가라 그러면 이제 회사 간부들이 저보고 나가라 그러면 좀 나고죠. 시키니까 나가는데 너희 떠들면 죽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간부들이 불러서 야, 너 잘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반전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반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회사 간부들이 저를 약간 두려워해요. 저 새끼 잘못 건들면은 대들놈이라 그러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분위기를 깰 때는 싸움질을 해야 됩니다. 취재 현장에서도 딱 부닥쳤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주먹질이 한번 날아가면요 빠릅니다. 폭력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폭력은 됩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국가도 공권력이라고 하는 폭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잡는 문제를 대한민국 검찰도 제대로 못하고 국힘당은 지금 용기가 없고 싸움꾼이 없다 보니까 국회에서 투쟁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그 정청래한테 완전히 밀리는 걸 보시면은 확연히 아시죠. 정청래가 저 뒤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앞으로 다가가서 딱이라도 때려야 되는데 그럴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안 돼요 돼요 이런 목소리나 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싸움꾼이 없는 걸 자꾸 싸움꾼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이 자멸을 해요. 제가 뭐 편집장을 할 때 능력이 안 되는 기자, 용기가 없는 기자한테 일을 맡기면 자폭을 하더라고요. 해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해낼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차도살인지게처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었어야죠. 지금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었던 거는요. 경기경제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님 화천대유인가요? 는 누구의 겁니까? 라고 하는 박정명 기자의 기자수첩이 발언지였죠. 그 박정명 기자는 호남뿐이고 그 스스로가 이낙연 계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터뜨린 거는요, 이낙연 계열입니다. 오히려
국힘당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보지 못했죠. 이 정치를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 계열은 같이 가고 있지만 둘이 굉장히 앙숙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재명 후보를 밀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니까 마지못해 받아주긴 했지만 상당히 거리를 두는, 이렇게 좀 홀대하는 모습이었고,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한테 좀 약간 뻣뻣하게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성해지니까 둘이 한 배를 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나 국제정치는 아주 독특해서요,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이 한편이 되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동의 적이 있으면 한편이 됩니다. 지금 친문계하고 친명계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로 뭉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하나도 상대 못하는 윤석열 플러스 국민의힘이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이재명을 두고 친문계하고 윤석열계가 연합할 필요도 있죠. 그러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죠. 이재명을 잡고 난 다음에 친문을 잡는. 그런데 이렇게 친문계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느냐. 그게 김경수 복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봐야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친명계하고 친문이 더 연합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의 국내 정치 구도로는 국힘당은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애비가 와도 이재명을 못 잡아요. 투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한동훈 씨를 계속 좀 더 큰 다음에 와라, 아직은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뭐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경륜이 짧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보호받는 틀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본인이 필드로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뭐 기자 생활 끝나고 몇 년이 지났지만 기자 타이틀이 없이 취재를 하려니까 가끔씩은 좀 힘들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야생의 세계는 장난이 아닙니다. 한동훈 국힘당 그 포시라운 체제로는 이재명 상대 못해요. 그래서 김경수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해볼만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미 뭐 사면이 됐고, 복권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해줘야 되죠. 해주면서 한번 김경수가 나와서 친문 세력을 결집을 해서 이재명계에 맞설 수 있는지. 이번에 이제 새로운 미래인가? 이낙연 계열에서 DJ의 셋째 아들 김홍거리가 코인 투자를 했죠. 그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동교동계를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가 부자들은 한 50% 내지 않습니까? 집이 30억이면 15억을 내야 되는데 15억이 현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버렸죠.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모른 척 했는데 이낙연 계열에서 이게 뭐냐 라고 떠드니까 이재명 계열이 민주당에 말려들어서 특히 이제 박지원 같은 사람이 아주 웃기는 소리를 했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집을 되사주겠다. 제발 그렇게 하라 그러십시오. 박지원 씨. 정청래는 이낙연계가 원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동교동 집을 되사주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이낙연계에서 동교동계 집을 홍거리가 매각했다라고 던지는 순간에 이거를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체 모순이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낙연계하고 이재명계가 겸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김경수를 풀어주면은 그 범민주당 계열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성상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자기가 불리하면은 양산이 쫓아가서 문재인하고 친한 척하지만 둘은 상당히 앙숙이죠. 그래서 저는 김경수 복권을 시키는 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not bad,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파괴한 건 맞죠. 근데 더 잡범인 이재명도 국회의원하고 있고 당대표하고 있는데 뭐 청명행에 죽으나 또 뭐죠? 언제 죽으나 죽을 게 마찬가지라면 한번 다 해보는 거지 뭐. 어차피 한동훈과 국힘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한테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해봐라. 물론 그 두 세력이 합세해서 거꾸로 쳐들어온다면 그거는 이제 송양 지인이 돼서 죽는 수로 가는 거지. 근데 뭐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로 해보는 거죠. 아, 김경수 복권에는 공감하지 못해요. 근데 더 공감하지 못해야 되는 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거고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쥐었다 놨다 하는 이런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독공독이라고 독을 제거하려면 독을 쓰라는 얘기가 있죠. 이독공독. 그런 면에서는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국힘당은요,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너무 힘드니까 진짜 가능성이 없는 거에 도전을 많이 했잖아요. 뭐 저도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면 뭐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내가 확인한 바도 없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어디 가서 시험 보고 뭐 하고 하다가 이렇게 컸는데 사실은 그게 성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간 건데 어떻게 하면서 뭐 이렇게 60 넘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한 80% 이상 가능성이 있는 거라도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100%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길래. 야, 임마, 우리는 20% 확률이면 대단한 거고 50%는 확신하고 덤벼들었어. 그러면, 인정 안 해요. 아유, 그럼 뭐 다 해줘야지. 뭐,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왜 그러지 보니까 잘 살게 되니까 확실한 것만 도전해. 저 신문사에 있으면서 가장 절망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라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많이 추적해 들어가서 밝혔습니다. 처음에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죠. 1%도 그럴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들어가서 하다 보면 10%, 20%, 50%쯤 되게 되면 그건 거의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면 나중에 한 90%까지 아예 맞구나 보여요. 수지킴 사건, 뭐 오대양 사건, 뭐 아가동산 사건,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 다 그런 거죠. 와, 이렇구나. 그 세상의 통념이 깨지는 거죠. 그걸 딱 들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통념을 깨니까 이거 못해 그럽니다. 그러면서 갖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다 답변을 해주죠. 근데 마지막 10%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정도면 거의 맞습니다 하고 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싸우는데 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야 확실한 문서나 뭐 들고 와봐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 들고 와도 그 사람은 못해요. 사실 확실한 것도 많이 들고 왔었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쩝 하면서 뭐 다른 거 더 추가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는 하지. 용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있으면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차이가 조선일보에서는 상당히 가능성 높은 팩트를 갖고 오면 보도를 하고 동아는 100%가 갖고 와도 못하면서 아 이게 둘 매체가 문화가 다르구나 많이 느꼈는데 결국은 지금 조선이 동아를 훨씬 앞서게 됐죠. 그런 차이입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이 용기 없는 윤석열 정부가 대체로 용기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많은 검사처럼 수사를 타닥 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김경수 복권에서 게임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해? 저는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못하면 남을 풀어서라도 해야죠. 내가 저쪽을 못 이기면 옆집 개를 풀어서라도 잡는 그런 꾀를 낼 줄 알아야 되죠. 가능성 1%만 있어도 도전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는 너무 완벽한 걸 원하니까 안 돼요. 좀 다른 얘기로 뭐 옛날에 주식 투자해서 10배 벌었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그걸 하는데 한 40%만 보고 투자한대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옛날처럼 10배, 20배는 절대로 안 봅니다. 이제 잘 살면서 이제 가능성이 자꾸 이렇게 낮추는 도전은 안 하는 거죠. 무모한 도전은 안 하는 건데 너무 코너에 몰리면 무모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금메달 따는 선수들도 마지막에 급하니까 총력을 다해서 따는 거지 그때 뭐 역전되는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때 총력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김공수 복권을 해볼 만한 카드인데 이걸 너무 포시러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니까 니들이 정치를 못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